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려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또 오늘부터 제주도민에게 지원하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내용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제429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열리는데 의장에는 3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7개 상임위원회별로 도의원을 배정한 뒤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마지막 날인 모레는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위원을 선출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2년간의 도정 운영 방향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오후에는 제주아트센터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도민 천여 명을 초청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행사를 마련하고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2년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이끌 새 행정시장이 오늘 취임합니다. 김한근 제34대 제주시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제주시청에서, 오순문 제25대 서귀포시장은 오늘 오후 2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제주도민에게 지원하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택배 추가 배송비는 한 건당 3천 원 이내,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서귀포시 중문 색달 해수욕장과 제주시 구좌읍 월정 해수욕장 등 7개 해수욕장이 오늘 추가로 개장합니다. 제주시 협재와 2호, 함덕 등 5개 해수욕장은 지난주에 먼저 개장했는데 도내 12개 해수욕장의 운영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5차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4.3 희생자로 결정된 14,800여 명 가운데 다섯 번째 신청 대상자 2,700명에 대해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을 받습니다. 4.3 희생자 보상금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8,400여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4,400여 명에게 3,39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는 동물태마파크 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어왔죠. 사업자와 이장은 부정청탁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개발 사업이 이름과 내용을 바꿔 다시 추진되면서 또다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장. 행사 시작 전부터 반대 주민들의 기자회견을 두고 주민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첫 주민 설명회. 사업자는 동물테마파크 당시 논란이 된 사파리 시설을 빼고 전시와 정원 중심의 공원 조성으로 사업을 바꿔 지난 3월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부지에 사업비는 1,200억 원을 더 들여 녹지 공간을 넓히고 기존 70실이었던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을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문화를,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그런 문화예술 테마 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설명회 자리에서도 반대 주민들이 질문을 하며 또다시 고성이 오갔습니다. 상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무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저걸 무서워서 도망을 가나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자가 부정청탁으로 유죄를 받았고 반대 주민들에게 법적 소송을 걸며 갈등을 키웠는데도 사과 없이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엄중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업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서경선 대표는
선을 일이 주민들을 조롱하는 것인가? 여전히 시골 주민에게 그저 돈 몇 푼 쥐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찬성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17년째 사업 부지가 방치돼 있다며 이제는 갈등을 넘고 상생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 대명이 지금 파헤쳐진 거 보십시오. 아니 환경을 생각하면 저렇게 놔두는 게 정말 폐허예요, 폐허. 저거 그대로 놔둬, 맨날 반대해서 그 놔두는 것보다 정말 맹수도 안 하겠다고 다시 잘하겠다는 것은 그럼 기회를 줘야죠. 사업 내용 변경은 지난 3월 개발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경관심의와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 반대 주민들은 제주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 행위가 드러난 사업자 편을 들어 마을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북 문경시가 폐광 이후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장 안에 점촌 전빵길을 조성해 운영 중인데요. 특히 토요일마다 열리는 토요장은 매주 3천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엔 문경 원도심 근처에 출렁다리도 새롭게 건설되면서 도심 관광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안동 MBC 김경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문경 중앙시장 거리 한복판에 장터가 열렸습니다.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를 비롯해 바베큐와 맥주 등 각종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찾아보고 방문했는데 실제로 와서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장터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즉석에서 참가해 노래 경연을 펼치는 가수왕 선발전도 이색 볼거리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많이 놀러를 나오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오랫동안 장을 찾지 않았던 분들도 나오고. 야시장과 문화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열리는 점촌 전빵길 토요장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3천 명 넘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원도심 상권의 매출도 덩달아 훌쩍 뛰었습니다. 시장에는 제일 큰 변화는 젊은 층들이 방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소보다 방문객과 매출액도 3배 이상 많습니다. 토요장이 열린 문경중앙시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영강체육공원. 도심 주위를 흐르는 영강 위로 길이 280m의 보행교가 최근 건설됐습니다. 영강체육공원과 산양 반공리를 잇는 보행교 중간에는 112m 길이의 출렁다리도 조성돼 송정산 인공폭포까지 연결됩니다. 흔들흔들하는 게 기분이 짜릿짜릿하네. 체육공원도 있고 하니까 한 바퀴 돌고 이러면 좋지. 특히 경관 조명이 켜지는 야간에는 산책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채워지며 도심 속 관광 명소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도심 관광 인프라를 확대해 연간 240만 명이 방문하는 문경세제 관광객을 도심까지 유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점촌 전빵길 내에 문경의 대표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어울림 마당을 준공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문경 도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 이후 침체된 문경 원도심 점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뒤편 포장마차촌은 유명 배우들도 찾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무허가와 위생 등 여러 논란이 잇따르다 60여 년 만에 결국 철거됐다고 합니다. 부산 MBC 조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폐기물 차량이 포장마차를 그대로 집어올립니다. 전선과 천막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쓰레기를 한 곳에 모읍니다. 60여 년간 영업해온 포장마차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내 삶 자체였죠.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40대, 50대 다 보냈으니까.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다 자기 가 시집도 가고 장교도 가고. 상인들은 철거 하루 전부터 짐을 챙겼습니다. 시원섭섭하다 그밖에 없지 뭐 어쩌겠노. 이 시들이 또 화쇄가 시기가 난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2000년대 초반 200여 개에 달하던 포장마차. 재정비 뒤 최근까지 46곳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때 유명 배우들이 찾으며 관광지로 각광받았지만 무허가 시설인 데다 위생 문제와 바가지 가격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해버튼 뭐 이런 뭐 즉시 뭐 여기서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 먹고 그래 할 때는 좋았지. 결국 2021년 해운대구청은 포장마차를 자진 철거하기로 상인들과 협의했습니다. 올해 초 상인들이 영업 연장을 요구하면서 행정 대집행 지점까지 갔지만 막판 협의를 이뤘습니다. 구청은 일단 이곳 부지를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공원을 조성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원을 조성할 경우 구청은 지하 주차장을 짓겠다는 구상이어서 예산과 집안 안전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네, 오늘도 장맛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현재 구름 사이로 간간이 햇볕이 비치고 있는데요. 제주 남부 지역은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장마전선은 제주도 부근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북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밤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50mm까지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고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와 중산간에는 200mm 이상, 남부 지역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바람도 다시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와 호우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5도, 남부 지역 24도, 서부 지역 23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8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 26도, 서부 지역 24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추자도는 현재 남해안에 낀 안개로 인해서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더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우도에 있는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의 한 오토바이 대여업체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 오토바이 10여 대를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아침 9시쯤에도 전기 오토바이 한 대가 불에 탔는데 소방당국은 업체 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진명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올해 57살에 제주시 애월읍 나금리 출신으로 구미공고와 대구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과 지방세정정책관 등을 지냈습니다. 김성중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임명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서부소방서장에 이명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명근 서부소방과장은 올해 58살에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소방본부 대응조사팀장과 행정팀장 등을 지냈습니다. 고정배 전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에 임명됐습니다. 최근 바가지 관광요금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관광물가지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관광물가 동향을 조사하고 바가지 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관광물가지수 개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품목별 제주 관광물가를 진단하고 국내외 관광지 물가 수준과 비교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주 관광 물가 지수를 개발하고 관광 물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주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포트홀과 균열이 발생한 주요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 공사를 7월부터 시작합니다. 제주시는 추경 예산 48억 원으로 연삼로 등 10개 노선에 대해 보수 공사를 진행해 겨울철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개 노선에 4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안정 관리제 신청을 오는 9월 20일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접수합니다. 가격 안정 관리제는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 가격이 목표 관리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은 최근 3년 평균 경영비와 자본 용역비, 유통비를 바탕으로 10월 중에 산출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